죄송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기 정상적 방법이 아닌 비상조치로서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는 체제 개혁을 단행하겠다.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지시킨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의 특별선언입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유신체제를 선언했습니다. 유신이 발표된 후 광화문 앞에는 탱크가 나타났습니다. 그로부터 41년이 흐른 지금 국회는 경찰 병력이 둘러쌌습니다. 어젯밤 10시부터 국회 본청은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청와대 거수기를 자처하며 입법부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내던진 새누리당의 작태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하겠다며 야당의 최후 통첩을 보냈고 소속 의원들에게 날치기라도 해야 한다며 비상대기를 명령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히 전쟁선포 수준입니다. 새누리당이야말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한 셈입니다. 과연 이 모든 행태가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2013년 대한민국의 시계는 정확히 41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1961년 5월 16일 탱크와 총칼을 앞세운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딸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국정원을 비롯한 모든 공안기관들을 앞세운 국회 협박 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분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입니다. 역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의 눈이 또렷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발언은 차마 믿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김한길 대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을 위해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등 뒤에서 비수를 뽑겠다는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국정원에 의해 날조에 가까울 정도로 왜곡 조작된 괴문서에 의하더라도 저런 발언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등 뒤에서 비수를 꽂은 것은 다름 아닌 김한길 대표입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